우스로 진돗개의 체형은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다시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우수 진돗개라는 예. 것은 예, 체형 예. 표준에 맞아야지 예. 우리가 옛날에 씨름 하던 분 계신 생각이 나네 예. 이만기 씨 이봉걸 씨이잖아 예. 이봉걸 씨 키는 크지만 예. 씨름한다 그러면 이만큼도 어울릴 것 같아 예.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 우리 진돗개 체형은 표준에 맞으면 돼 클 필요가 없어 예. 48에서 53, 예. 50 정도면 괜찮아. 이게 토종이 다 거의 다 그랬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리가 앞으로 수분도 타고 걸어요. 예. 머리 들고 다니지 않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담은 등도 이제 잉어등에다가 그리고 곡선이 이루어지고 예. 꼬리는 집안이 올라갔다 7, 예. 8cm 올라갔다 잔으로 가는 거지 뒤로 빠지거나 예. 세리거나 그거보다는 예. 그게 승기 바람직하다. 뭐 뒤로 이렇게 많이 쳐져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다 올라가는 거의 다 그런 거는 작정 형질이야. 예. 작정식 무인기 나와. 등선만 그렇게 잉어선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제 등부터 무릎으로 해서 발목까지 이어진 선이 잘 뜰 수 있는 그런 곡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하나 저 예. 의문 나는 게 이걸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옛날에 진돗개를 가져가면 쇠빠뜨기를 하는 분들이 항상 역비적이라는 말을 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쇠빠뜨는 다리가 이렇게 휘어서 예, 아주 깊죠. 이렇게 깊어서 예. 여유가 있어요. 너무 깊죠. 예. 들어봐. 진돗개는 딱 빠른 개가 있어. 예. 그게 장애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죠. 예. 원래 예. 이런 개는 지자리에서 2m 뛰어 올라. 뛰어 올립니다. 예. 자기 기장을 뛰어 올라. 예. 아 이것을 우리나라 진돗개 박사, 세파트 박사 전창수 회장님께서는 예. 뭐라고 표현하시냐? 세파트는 담에서 뛸 때 3m를 뛰면 꼬리를 돌리면서 뛰지만 예. 진돗개는 가볍게 수직으로 뛸 수가 있는 실력이 있다. 예, 탄력으로 뛰죠. 그렇지. 예. 바로 뛰어내린다 이게. 예. 이거는 절로 가서 뛰어내죠. 예. 진돗개 매력이 거다 그랬어. 세파트 같은 경우는 도약을 잘할 수 있는 각도라서 이렇게 움츠렸다가 쫙 펴서 뛰어야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리드들이 잘 모르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멀리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돗개 같은 경우는 그 통통 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탄력에 그냥 날라 그냥 탄력으로 총알 뛰을 수가 있는데 고양이를 물을 때 뭐 주저하는 게 없어. 네. 그냥 짐 올라 다 물은 거야. 제자리에서 이렇게 탄력으로 뛰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다리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네. 요즘에 전라매를 보면 비절 각이 깊은 개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는 깊은 거는 나는 네. 생각하지 네. 혼혈이거나 네. 아니면 혈통 고정이 되지 않았거나. 네. 내가 혈통 고정이란 건 뭐냐면 어느 사람들이 개를 내 걸 가져가 가지고 안놈 하나 가져갔으니까 순놈을 여기저기서 빌렸다가 막 가격에 시겨 예. 그러다 보면 근질도 있고 막 그렇잖아. 예. 그럼 이 세계 잘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김자진 장군 아들이 역시 세잖아. 예. 김두한이 나오잖아. 그 식으로 면전의 개들은 보면 그런 게 나와. 얼굴도 닮았고 행동도 닮아. 그런데 안놈이 70%라고 하더라도 이 순놈이 같은 혈통을 막 넣게 된 사람들은 예. 그러면 나한테 두 마리 가져가가지고 열 마리 기른다고 번식한다고 지금 폼잡아요. 족보를 왜 안 해주느냐? 같은 혈통인데 그게 12년 된 새끼를 못 가져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게 같은 지가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뭘 붙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족보를 안 해주는 거야. 아 족보 몇천 원에 만들어가지고 만 원 받으면 남지. 그러나 족보를 절대 안 주는 거는 이 혈통을 살리자. 국회의원 회원증이 있느냐? 예. 국회의원 회원증이 생겼어. 회원증이 예. 있느냐? 족보가 있느냐? 예. 그걸 따져서 걔를 구입하라고 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정된다. 하나 더 붙이자면 요즘에 젊은 브리더들이나 핸들러들이 외국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방 우리 총재님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진돗개를 산에서 키워보면 탄력으로서 제자리에 또 비뛰기도 하고 잘 뛸 수 있는 게인데 얘들이 그림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그 구석 각도가 좋아야지만이 효율성을 있다고 생각 번식하다 보니까 비전에 대해서 좀 약간 깊은 비전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엉덩이에서 쭉 내렸을 때 발이 이렇게 섰을 때 비절이 90도로 서는 그런 각도를 이상적으로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개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들 제가 봤을 때 그 비절만 봤지 무릎 각도를 무시해버려 가지고 아예 장애를 가지고 제 눈에는 장애고 예를 들면 우리가 트로트를 하면 이렇게 딱딱 움직여줘야 되는데 앞다리는 잘 가는데 뒷다리는 짧아서 쇼다리가 돼버리는 보니까 그림에는 비절은 좋은데 무릎 각도가 안 나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둘은 모를라. 아까 총재님께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등선부터 해서 무릎까지 비질까지 떨어지는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비질처럼 보이지만 잉어처럼 등이 이렇게 휘면서 그게 무릎하고 비질까지 각도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이 그걸 무시하고 비질만 딱 보다 보니까 오히려 얘가 효율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장애인 같은 그런 직접 부려보지 않고 이런 주거나 배우고 그런 개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예. 지금
심사를 잘못 봐서 예. 좋은 게 떨어지는 수가 많아요. 예.